안녕하세요. 드디어 영접하게 됐습니다. 바로 요 녀석, 맥켈란 18년이죠. 맥켈란 18년, 지금 이제 요거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이 2022년 3월 말인데, 여전히 맥켈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요. 리미티드 말고요. 쉐리오크가 있고, 그 다음 더블 캐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트리플, 잠시만요. 이게, 네, 트리플 캐스크. 예전으로 말하면 파인 오크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쉐리오크는 검은색, 그 다음에 더블 캐스크는 파란색, 짙은 파란색, 그 다음에 트리플 캐스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늘색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요 녀석은 이제 안 나옵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데는 이제 캐나다긴 한데, 지금쯤이면 요게 물량이 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쉐리오크 여전히 저는 지금 아직까지도 18년 쉐리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도 굉장히 힘들게 구한 녀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접을 좀 했습니다, 오늘. 또 개인적인 취향.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맥켈란. 저의 페이버릿이. 그 중에 이제 또 18년이면은, 또 제가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요 녀석은 제가,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게 꽤좀된 거예요. 2018년 릴리즈니까 지금이 2022년에 제가 뚜껑을 따도 보통 4년 전에 이미 그때 같은 경우는 요게 조금 시중에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다 팔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더블 캐스크 18년이 2021년에 많이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가격 좋게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때 샀고요. 근데 요 근래에는 아마 트리플 캐스크가 안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보이시면 일단은 무조건 사놓으시고, 현재가 물량이 안 빠졌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가격이 올랐겠죠? 저 같은 경우도 요거를 작년 2021년에, 연말쯤에 사가지고, 그것도 되게 우연하게, 큰 가게에서 구한 게 아니고 조금 작은 가게에 구경을 하다 보니까 저쪽 찬장 맨 꼭대기에다가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DP냐 아니면 파는 거냐 물어봤더니 파는 거래요. 그래서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사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도 우연치 않게 갔다가 깜짝 놀래서 얼른 산 기억이 나는데, 캐나다에서는 요게 750ml로 나오죠. 750ml에 43도. 그걸 기준으로 가격이 한 42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싸진 않아요. 뭐 트리플이 셔리보다 더 비싸다는 아닌데, 워낙에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물량도 잘안 빠졌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잘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인기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뭐 더블 같은 경우는 많이 물량이 빠지고, 많이 물량이 있고요. 트리플 같은 경우는 물량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맥켈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트리플은 조금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쉐리, 물론 이거 쉐리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좀맛 프로파일이 기존에 맥켈란이랑 조금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요거를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이 조금 길게 갑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15년 트리플 캐스크 리뷰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평을 제가 줬어요. 그 15년 트리플 캐스크도 거의, 그러니까 너무 가게에서 오래 갖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여기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즈 아웃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량을 너무 오래 갖고 있어서 그게 이제 하여튼 그걸 빨리 처분해야 되는 뭐 그런 때에 제가 구매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만큼 트리플 캐스크는 가격도 좀 비싸고 사람들이 그 맥켈란 하면 쉐리라고 떠오르지만, 쉐리오크는 뭐 불티나게 팔리겠죠. 근데 이제 트리플 캐스크만 하더라도 그렇게 조금 많이 팔리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녀석도 지금 가격이 조금씩 맥켈란이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얘도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트리플 캐스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음에 언제 물량이 풀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2018년 이후로는 여기서도 지금 물건이 안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기도 하고 올해 재고가 남고 그렇기 때문에 2018년을 제가 구할 수 있었던 거고요. 다음번에 언제가 될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하여튼 오늘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너무 그냥 기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5년 맥켈런 15년 트리플 캐스크에 좋은 입술을 많이 줬다고. 더블 캐스크 15년도 맛이 좋습니다. 맥켈런이 15년부터입니다. 맛은 12년에서는 조금 부족한 맛들이 15년 43도기 때문에 또확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15년 트리플 캐스크랑 12년 트리플 캐스크를 비교했을 경우 12년 트리플 캐스크는 진짜 제일 맛이 없습니다. 그 12년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제일 맛이 없습니다. 일단 도수도 40도고요. 하여튼 제일 맛이 없어요. 무슨 맛을 내려고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트리플 캐스크는 잠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아메리칸 오크랑 그다음 유러피안 오크에다가 시즌드를 한 거예요. 쉐리 올로로소 쉐리로 시즌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다 숙성을 한 다음에 둘을 합친 겁니다. 그게 이제 더블 캐스크고요. 트리플 캐스크는 거기다가 뭘더 합쳤냐면 엑스 벌번 있잖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아는 브랜드들도 이제 엑스 벌번이랑 쉐리를 둘을 섞는데 이 친구는 그 아메리칸 시즌드 그다음에 유러피안 시즌드를 쉐리를 시즌한 거를 에다가 플러스 엑스 벌번에서 숙성시킨 걸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리플이라고는 하지만 두 가지 캐스크는 이미 속성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이게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두 가지는 쉐리에다가 담갔고 그리고 또두 개, 그 중에 또두 개는 아메리칸 오크고 하나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을 캐스크를 합쳤다 해가지고 트리플 캐스크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인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의 프로파일을 여기 딱 읽어 보시면 네, 오렌지, 초콜릿, 우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디 그러니까 나무. 그러니까 보통은 뭐 오크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우디라고 써 있네요. 그좀 신기하네요. 표현법이 우디래요. 그래서 나무향. 나무향, 뭐 나무맛,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오크가 아니고. 그래서 오렌지 초콜릿 보셨죠? 이래가지고 제가 12년 트리플 캐스크랑 이제 15년 트리플 캐스크를 비교하면 고 3년 차이고 3도 차인데 맛이 그냥 확 바뀝니다. 진짜 제일 낮은 점수, 12년에서는 제일 낮은 점수 트리플 캐스크. 그 15년으로 가면 굉장히 그냥 제일 좋은 점수로 바뀝니다. 그 정도로 제가 15년 트리플 캐스크는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극찬을 한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요거거든요, 바로. 그 오렌지랑 시트러스한 거랑 그 다음에 초콜릿 맛이 납니다. 거기다 쉐리가 당연히 나고요. 그리고 살짝 바닐라 맛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런 풍미가. 마치 그런 기존의 엑스 벌번에다가 한 다음에 뭐 쉐리를 피니싱을 했든가 아니면 엑스 벌번에다가 쉐리를 섞은 그런 뭐 아벨라워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 보통 그런 것들 그런 위스키의 향이랑 맛이 있고 있지만 쉐리가 좀더 세고 이상하게 그 초콜릿 맛이 뒤에 탁 오묘하게 받쳐주는데 그 맛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리플 캐스크 15년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평을 리뷰로 남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영상이 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네, 여기요. 맥켈란 18년 더블 캐스크를 시음했었는데 역시나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맛 프로파일이 정말 많이 다르지는 않았지만 15년이랑 12년이랑 확실히 다르고요.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완성스러운 느낌이 나고, 와, 정말 럭셔리하고 클래식한
그 셰리 맥켈란의 맛이 많이 풍겼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레어 캐스크 같은 경우는 맛을 많이 내려고 애를 썼는데 이 더블 캐스크 18년 같은 경우는 맛을 너무 많이 안 내려고 했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 그 맛이 오묘하다고 할까요? 너무 완성됐다고 할까요? 막 그런 농염한 그런 맛들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18년 맥켈란 중에서는 마지막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비교 시음도 하지만 지금 제 기억으로는 15년에서 더블 캐스크랑 트리플 캐스크에서는 제가 트리플 캐스크가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구하실 수 있으시면 그거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44만 원. 참 많이 비싸졌죠. 그치만, 42만 원. 42만 원. 그렇지만 한번 보자고요. 일단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 녀석이라서 제가 말이 좀 많았습니다. 자, 칼러는 일단 이렇게 살짝 보시면 약간 거의 글렌 그란츠 같이 좀 이렇게 노란기가 좀 나고요. 막 이렇게 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막 이렇게. 트리플 캐스크가 좀 그렇습니다. 조금 색깔이 빠진 쉐리 색깔 치고는 조금 맥켈란 색에서는 좀 빠진 색감이 나고요. 노란색이 나요. 아무래도 이게 엑스벌번 영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 이제 향에서는요. 꽃향, 꽃향이 나는 거 보니까 진짜 확실히 아메리칸 오크나 혹은 그 엑스벌번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코코넛 같은 느낌도 있고 바닐라, 오렌지 시트러스 뭐 이렇게 된대요. 바닐라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메리칸 오크나 혹은 엑스벌번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요런 향들이 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자칫 생각해 보면 요게 엑스벌번에서 한 글렌 그란츠나 뭐 요런 거랑 비슷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맛은 여기 보면은 벨벳 같이 소프트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 시트러스가 있고요. 소프트하대요. 바닐라, 그 다음에 시나몬. 바닐라랑 시나몬이 맛에서 잡히나 보네요. 저 좋아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피니쉬는 초콜릿에다가 오렌지, 오렌지 초콜릿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우드 스모크, 스모키한 게 우드에서 나오는 스모크 키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디라고 썼나 봐요. 오크랑 좀 다른 맛이 났나 봐요. 비슷하지만 조금 표현을 스모키가 조금 있나 봐요. 우드에다가 한 게. 그래서 차링을 얘네들이 하진 않지만 뭐 벌번에서 차링한 거에 그 맛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디하다고 합니다. 일단 색깔은 15년에서 확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연하고 옐로한 색이 납니다. 네, 한번 열어서 맛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8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아주, 저는 좋습니다. 깍도 좀 다르고요. 이렇게 조금 다르고 깍이 좀 커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뽕도 조금 다릅니다. 15년, 12년이랑. 네. 한번 뚜껑을 따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거 또 이렇게 손이 또 미끄럽네요. 또 로션을 좀 발랐더니, 아이고, 또 이것도 안 따지네요. 요거를 좀, 손을 좀 씻고 왔는데도 안 되네. 좀 힘드네요. 이게 그렇게 따기 힘든 그게 아닌데. 뚜껑을 따는 거에서 힘들 줄 몰랐어. 땄습니다. 네, 어우. 맥켈란에서. 뚜껑 따기가 이렇게 힘들었다니. 자, 제가 죄송합니다. 로션을 좀 많이 발라가지고요. 향기는 좋습니다. 네. 네. 아이고, 좀 흘렀네요. 아니, 이 아까운 거를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색깔 보시면 진짜 옐로스럽죠? 글렌 그란츠 18년이나 15년 뭐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아니면 뭐 진짜 발베니에 싱베 있죠? 싱글 배럴. 피니싱 안한 거.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그러니까 그냥 엑스벌번에서 담근 그런 술 맛들, 아니 맛은 아니고 색깔이 그렇게 납니다. 자, 향은. 알코올 향이 좀 납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알코올 향이 조금 칩니다. 시트러스 있고요.
시트러스에다가 코코넛까지는 모르지만 바닐라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희한하네요. 거의 뭐 글렌 그란츠 느낌이 나네요. 꽃향도 많이 나고요. 체리가 조금 뒤에 빠져있는 느낌이 나는데 진짜 자칫 이게 색깔이나 여러가지 그 향까지만 보면은 체리에다 담근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엑스벌번은 진짜 벌번을 한 걸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근 걸로 진짜 시즌드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두 쉐리는 시즌드. 향은 좋습니다. 신기하게 18년 치고는 중후한 느낌이 안 들어요. 맥켈란 18년 더블 캐스크에서는 이거 좀 되게 중후하다, 되게 농 익었다 쉐리가 이렇게 했는데 18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생각해요? 농 익었다라기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갓 담은 새, 그러니까 연도수가 좀 적은 어린 위스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향이 그런 향도 많이 납니다. 이렇게 튀는 향이 좀 있습니다. 오렌지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요. 자, 역시 오렌지 쪽이, 오렌지 제스트 쪽이 조금 압도적이고요. 일단 바닐라도 좀 느껴지고, 아 스모키 우디라는 게 뒤에 이렇게 조금 맵게 예. 오크 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오크인데 좀 스모키 우드나 오크랑 좀 차이점을 모르겠어. 좀 화한 게 들어갑니다 목으로. 그러니까 물론 알코올이라서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고 좀 이렇게 후끈하게 들어갑니다. 끝향이 되게 좋고요. 오렌지 초콜릿 맛 납니다. 초콜릿 맛이 이제 피니싱에서 그 떫은 맛이 있어주네요. 우드랑 떫은 맛이 같이 있어주고요. 이거 와 진짜 나중에 이거 한번 제가 비교해보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글렌그란츠 같은 거 아예 벌본으로 숙성한 거랑 비교를 하고 싶네요. 왜냐면 너무 맛 프로파일이 그쪽으로, 이제 쉐리는 두 번째 맡으니까 이제 쉐리 향이 나요. 네, 쉐리는 맞네요. 항상 이게 느낀 건데 따자마자 먹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 글렌그란츠처럼 그냥 엑스벌번에다가 숙성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맥켈란의 캐릭터를 많이 뺀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긴가민가 하면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은 만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맥켈란 팬으로서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왜냐면 이상하게 15년이랑 18년이랑의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엑스벌번으로 담근 술들이 제가 요럴 예전에 발베니를 12년이랑 그 다음 17년을 마셨는데, 17년은 지금 단종이죠. 지금도 있는데 12년이랑 17년을 마셔봤을 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슷하지? 너무 많이 바뀐 게 없는데 가격은 많이 비싼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직 글렌그란츠 15년이랑 18년 비교를 안 했는데 18년인데도 불구하고 맛은 많고 향도 많지만 18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쉐리에서 주는 이렇게 연수, 쉐리에서 담근 술들은 이제 연수가 갈수록 좀 더 진해지고 맛이 조금 더 달고 이렇게 농염해지고 농축돼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18년 얘 같은 경우는 18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엑스벌번처럼 담근 술처럼 맛이 그렇게 진하거나 이렇게 농축돼 있거나 이런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맥켈란 15년 트리플 캐스크랑 맥켈란 18년 트리플 캐스크랑 맛에 그렇게 점프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12년에서 15년은 맛이 그냥 확 바뀌거든요. 근데 15년이랑 18년은 오히려 18년 같은 경우는 우드, 그러니까 스모키인지 오크향인지 그 뒤향이
조금 강하게 나오긴 하는데, 그거 외에는, 아, 이거 좀 아쉽습니다. 일단 향은 점점 좋아집니다. 색깔에 비해서 향은 점점 쉐리로 갑니다. 처음에는 막 꽃향도 나고 바닐라도 나고 막 오렌지 이러는데 조금 이렇게 에어링을 조금 놔두니까 역시 나 맥켈란이야. 맥켈란 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거를 열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맥켈란 향으로 돌아옵니다. 랭그란츠가 되게 잘 만든 술이라는 생각을 이걸 마시면서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맥켈란을 마시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웬만하면 맛있다고 하는데, 아, 이 친구는 참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이거 맛은 제 개인 그 취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고 향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이 돈 때문에 아쉽습니다. 돈 가격 때문에. 이 가격이 15년이랑 지금 이 맛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고, 오히려 15년이 우와, 초콜릿 맛이 많이 난다, 이런 식이었고, 요 같은 경우는 3년을 더 숙성했는데 많이 달라진 거는 없고, 오크향이 뒤에 조금 스파이시하고, 스모키한 그런, 스모키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스파이시라고 할게요. 스모키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우드향, 그 오크향이 좀 강하게 납니다. 스파이시. 그거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오렌지에다가 뒤에 매운 향. 그 15년이 아주 적절하게 잘 익은 게 아닌가. 이게 뒤로 더 가면 보통 셰리 같은 경우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진해지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이 친구는 진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그 벌번, 엑스 벌번에 숙성시킨 술들이랑 느낌이 같네요. 아, 이거 참.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 글렌글라스 18년이랑 비교하는 거를. 그리고 15년이랑 얘도 한번 비교할게요. 기대만큼 아니에요, 이 친구는. 제가 맥켈란한테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는 진짜 실망한 겁니다. 아, 아쉽네요.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한번 드셔는 보시되, 아, 역시, 맥켈란은 드라이 쉐리 쪽, 그러니까 쉐리 오크나 더블 캐스크 쪽이 맞는 것 같지. 아, 트리플, 그렇다고 또 트리플이 또, 파인 오크, 트리플 캐스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15년에서는 굉장히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 보여줬고요. 아, 18년은 가격에 비해서 좀 아쉽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대가 높아서 실망도 크겠죠. 그렇지만 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좋아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이거는 아, 정말 구하기 힘들었지만 마셨을 때는 뭐 모르겠어요. 이거 콜렉터 하시는 분들은 이게 값어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시는 거는 마실 분들은 요거 이거를 제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2018년 제가 이게 2018년이잖아요. 근데도 쉘브에 많이 남아 있었던 이유가 이거였나 싶을 정도로 아, 또 향은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글렌그란츠랑 달라요. 점점 마셔 그러니까 점점 마시면 마실수록 다른다는 게 이거는 쉐리가 조금 많이 압도적으로 나중에는 변하기 때문에 쉐리 기반의 엑스벌번을 조금 담근 느낌이 나고 글렌그란츠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엑스벌번이죠. 그러니까 100%.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약간. 글렌그란츠가 조금 더 꽃향이나 요렇게 푸릇푸릇하고 꽃향이 많고 요 같은 경우는 쉐리향 때문에 조금 단향이 조금 더 많이 나는데 이상하게 맛에서는 그닥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아, 진짜 오크 뒤에 향 빼고는 아직 비교 시음을 정확히 해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맥켈란 더블 캐스크 18년이랑 트리플 캐스크 18년 중에 고르라 하면 저는 파란색 맥켈란 더블 캐스크 18년을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저처럼 맥켈란 빠면 뭐 요거 사셔도 괜찮겠지만 맥켈란 바가 아니고 진짜 맥켈란을 마시고 싶으시면 제가 추천드릴게요. 맥켈란 15년 더블 캐스크, 맥켈란 15년 트리플 캐스크,
그리고 맥켈란 18년 더블 캐스크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기존 라인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레어 캐스크 빨간색 있거든요. 그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요거는 여기가 예전에 파인오크로 이제 21년도 나오고 막 25년짜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프로 25년 트리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조금 18년에서 조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쇼크를 받아서 그런지 그게 기대가 안 되네요. 21년이랑 25년도 맥켈런에서 파인오크 혹은 트리플 캐스크로 나오는 것 같지만 기대는 안 된다. 네. 굳이 뭐 이 가격으로 이 맛을 즐기려고 맥켈런 트리플 캐스크를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더블 캐스크까지는 아직 괜찮습니다. 더블 캐스크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8년에서는 아쉽지만 더블 캐스크 18년이 승. 일단 짤막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정확한 비교는 한번 얘랑 15년, 그 다음에 얘랑 더블 캐스크 18년을 한번 해보고요. 아, 남은 거 맞아. 저는 즐겨야 되겠습니다. 요거 오렌지 산뜻하고 좋습니다. 쉐리 맛을 많이 찾을 수가 없어요. 맛에서는. 향에서는 쉐리가 많이 튀는데 부드럽진 않습니다. 그 오크 향이, 오크 맛이 뒤에 스파이스가 조금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초콜릿 맛을 덮을 정도로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진 않고요. 조금 쏩니다. 그치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막 맛이 막 이렇게 모나거나 막 그러진 않고 부드러운 쪽에 속하죠. 맥켈런 치고는. 다만 맥켈런 치고 너무 쉐리가 없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 조금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하여튼 그래도 일단 맥켈란 18년이고요. 제가 맥켈란 18년 쉐리를 만약에 구할 수 있거든 제가 곧또 리뷰를 꼭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